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화국 전북대학교 명예교수입니다. 제가 누구인가를 좀 알아보고 싶으면은 구글에 이화국 교수를 검색하거나 www.화국, whakuk.com 이 사이트를 제 홈페이지입니다. 이 사이트에 가셔서 찾아보시면은 제한된 정보를 얻으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지금 ESL Library Everyday Dialogue를 주관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지난 시간에는 어떻게 의사를 예약하는가를 했었죠. 이제 예약하면은 그 예약된 날, 예약된 시간에 의사한테 가면은 의사하고 이제 서로 대화를 하면서 자기가 아픈 것을 치료를 받고, 그 다음에 의사가 하는 주요한 일은 치료해주는 일과, 그 다음에 처방을 해줍니다. 우리나라도 이제는 의사의 처방이 있어야 약을 사지만, 옛날에는 의사, 약사들이 다, 의사 처방 없이 대약을 줬는데, 이제 바뀌어가지고는 의사가, 처방을 하고, 약사는, 그걸 조제해서 주는 일밖에 안 줘. 소화제 같은 일부 약을 제외하고는. 그래서 실제 의사하고 와서 얘기를 하는데 의사하고 자기 병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을 그렇게 영어가 녹록지 않습니다. 쉽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번 시간에 의사하고 그 대화를 하는 그런 시나리오를 만들어서 다이얼로그를 연습할 건데, 자, 본격적으로 다이얼로그를 하기 전에 의사하고 이런 대화를 할때 필요한 핵심적인 그런 어휘 몇 가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Vocabulary, pre-reading,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이 어휘를, 어떤 어휘들을 사용하는가 하는 걸좀 살펴보겠습니다. 밑에 주커니 어휘들이 있죠? 한번 우선 따라 읽어보시겠습니다. Backache. 네, CH는 크로 발음이 납니다. Backache. 그 다음에 Bruce. 블루스가 아니고요. 브루스입니다. Cough. Cough. Cold. Cold는 춥단 말이죠. 춥다고 그러는데 이걸 병명이 될 때는 cold. 어떻게 되면 춥습니까? 감기 걸리면 춥죠? 예, 그래서 cold. Cut finger. 이건 뭐 아는 단어죠? Cut finger. 손가락을 자른다. 손가락을 실제로 잘렸을 수도 있고요. 손가락을 벤다고 그러죠? 손가락을 칼로 뱄습니다. 이것도 cut finger입니다. 뭐 손가락이 잘리는 경우는 있긴 하겠지만 좀 드물고, 손을 비는 경우가 많겠죠? 쿠킹하다가 손을 뱄습니다. Flu는 이제 독감이죠. 독감은 이런 감기하고는 다른 상당히 많은 열과 그 다음에 오한 이런 걸 동반을 하죠. Nauseous. 이건 뭐 많이 쓰이는 단어가 아닙니다. Nauseous, rash, rash. 이것도 아주 일상적인 용어인데 우리가 많이 영어로 안 해본 것입니다. Rash. Sore throat. Throat는 여기 목구멍이죠. Sore throat. 목구멍이 쑤신다고 말이죠. Sore throat. 그다음에 sprained ankle. Ankle은 이제 발목이고요. Sprained가 뭘까요? 예, 이 설명을 한번 읽어가면서 단어구 이 설명구를 매치를 시켜보겠습니다. 연관을 시켜보겠습니다. Sore chest. Chest는 가슴이죠. 가슴에 통증이 있다. 가슴에 통증이 있다 말이죠. 어떻게 하면 가슴에 통증이 생깁니까? 일반적으로? 두 가지 경우죠. 어떤 운동을 심하게, 근육 운동을 심하게 하거나, 또는, 기침을 많이 하고 나면 가슴이 아프죠? 기침. 그러니까, sore throat는 자기가, 그런 기침, 감기 같은 게 걸렸을 때, 이런 가슴을 아프다, 이렇게 의사한테 얘기를 합니다.
그다음에 can't swallow. swallow는 넘기다 그 말이죠. 뭘 물을 넘기다, 음식을 넘기다. can't swallow. 뭘 넘길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되면 이렇게 넘길 수가 없죠? 목이 아프면 그러죠? 목구멍이 아프면은 잘 넘길 수가 없습니다. 이것도 이제 감기 같은 게 걸려서 목감기가 걸리면 되게 그렇죠? 기침 감기가 걸리면은 가슴이 아프고 목감기가 걸리면은 이런 뭘 음식물 먹기가 나쁩니다. 그다음에 can't walk. 잘 걸을 수가 없다. 잘 걸을 수가 없다. 이제 뭐 나이들어서 걸을 수 없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보통 이제 환자로서 걸을 수 없는 사람은 발목이 삔 사람들, 발목 삔 거, 삔다고 하는 것을 sprained라고 합니다. 삔 ankle, 발목, 발목이 삐었습니다. 삔 발목, 발목이 삐었습니다. I have a sprained ankle, 발목이 삐었습니다. 그죠? 그다음에 purple skin, 여하튼 피부가 퍼렇게 시퍼렇게 됐다 그러죠? 퍼프가 시끄럽게 된걸 뭐라고 그러죠? 우리가 멍들었다고 그러죠? 멍든 것은 한대탁 때리면은 탁 맞으면은 그 피부에 있는 그런 모세혈관들이 터져가지고 피가 나와가지고 그 피들 때문에 그 표면이 퍼렇게 되는 걸 얘기합니다. 멍이라고 그러죠? 멍. 이것을 갖다가 영어로는 멍들었다 하는 것을 갖다가 브루스라고 합니다. 브루스, 멍, 멍. 그냥 그걸 쉬운 말로는 퍼플 스킨이라고 그러죠. 시퍼렇게 됐다, 피가 시퍼렇게 됐다, 그걸 멍들었다 이렇게 브루스라고 얘기를 하고 그러죠. 그다음에 can't bend over. 자, 아이고 허리를 구부리기가 없어요. 허리가 아파요. 등이 아파요. 등이 아프다고 그러죠. 허리가 아파요. 어떻게 되면 그렇습니까? 허리가 아프고 등이 아픈 것은 백에이크, 백 등이죠. 뒤가 아프다, 뒤가 아프다. 이걸 갖다가 뭐 보통 요통이라고 그러죠. 허리가 아프다고도 하죠. 허리가 아프다, 뒤가 아프다. 요통이 있어요. 통증, 뒤에 통증이 있어요. 백에이크. 그다음에 레드, 이치 스킨. 피부가 빨갛고 가려워요. 피부가 빨갛고 가려워요. 그러면 어떻게 되면 피부가 빨 가려운가요? 뾰루지 같은 게 나면 그렇죠? 발진이라고 그럽니다. 전문 용어로는 발진. 발진, 뾰루지 같은 게 나면은 피부가 빨갛게 되고는 가렵죠? 발진. 다음에 스니즈. 스니즈는 뭡니까? 애취하는 거죠? 애취하는 것은 되게 뭐 걸리면은 감기 걸리면은 기침 감기죠? 애취. 스니즈. 감기 걸리면 그렇습니다. sneeze, cold하고 되게 sneeze하고 같이 오죠. feeling like vomiting, feeling 마치 뭐할 것처럼 느껴진다, vomiting, 토할 것처럼 느껴진다 그러죠. 토할처럼, 토하려고 그래요. 토할 것처럼 느껴져요. 그걸 nauseous, 구역질이 난다고 그러죠. nauseous, 구역질이 나요. 구역질이 나요. Fever and chill, 열나고 chills, 오아이죠? 달달 떨린다고. 어떤 감기 독한 감기에 걸리거나 또 어떤 면은 특히 인플루엔자 같은 거, flu 이런 걸리면은 열도 무지하게 나고 그다음에 막 춥기도 하죠? 떨리는 거, fever and chills. 그건 flu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Bleeding, blood, blood, blood가 피죠? 피를 흘리다는 bleed라고 합니다. bleeding. 피를 흘려요. 어떻게 하면 피를 흘립니까? 뭐 손가락이 잘렸거나 손가락을 뱉거나 뭐 어디 뭐저 피부를 뱉거나 이러면은 피를 흘리게 됐죠. 자, 이런 몇 가지 기본적인 의사하고 만나서 사용할 수 있는 단어들을 가지고 어떤 시나리오를 만들어서 의사하고 대화하는 장면을 가지고 다이얼로그를 좀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이건 좀 간단간단하게 이렇게 대화를 하게 되어 있는데, 왜냐면 의사하고 얘기할 때는 뭘 토론을 하는 게 아니죠. 나는 어떻게 아파요? 어떻게 아픕니까? 이렇게 아픕니다. 언제부터 아팠습니까? 며칠 됐습니다. 그러면 이 약을 줘줄 테니까 며칠 보고 싶죠. 뭐 이렇게 간단간단하게 할수 있는 것 때문에 긴 대화는 대개 하지를 않습니다. 특별히 뭐 정신과에 가서 그런 상담을 하거나 할 때는 뭐긴 대화들 하겠지만
정신상담도 환자가 긴 대화를 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의사는 뭐긴 얘기를 하겠죠. 일반적인 그런 간단한 질병은 아마 병원에 가는 반절은 50%는 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료보험에 아마 반자가 한 반절 정도가 이 감기 때문에 다 쓰일 정도로 그렇게 감기가 흐는데 이런 것들은 아주 어렵지 않게 이렇게 대화를 해서 의사의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미스터 닥터 반스 의사의 이름은 반스고요. 그다음에 커스터머 고객 환자 이름은 페이션트라고 그러죠. 환자는 페이션트는 미스터 페레스입니다. 미스터 페레스. 그러니까 반스하고 미스터 페레스가 지금 다이아로그 대화하는 것을 가지고 한번 그런 시나리오를 가지고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자, 어떤 내용인가를 한번 봅시다. Good morning, Mr. Paris. 그냥 인사하는 겁니다. 누가 환자가 오면 그 환자 이름을 불러가면서 Good morning 하죠. 오후에 같으면 Good afternoon. Good afternoon, Miss Paris. 만약에 Paris, 여자 Paris가 와서 지난 시간에 그랬죠? Miss하고 Mrs하고 옛날에는 Miss, Mrs. 미스 김 하면 김양이고, 미세스 김 하면 김여사죠. 김양, 김여사에서 이렇게 결혼한 사람과 아는 사람을 구별하고 호칭을 했는데, 그것이 여성 차별이라고 그래가지고, 이름은 미즈, MS, 미즈 써서, 미스 김 하면은, 김, 한국말로는 그 용어가 없습니다. 그냥 미스 김이라고 해야죠. 미스 김. 여기 미스터 페리스. 미스터는 결혼을 하거나 않거나 모든 남자한테 다쓸수 있는 거죠. Good morning, Mr. Paris. 아, 페레스, 안녕하십니까? 왜냐면 이건 이미 아는 의사이거나 또는 모르는 의사라도 이미 예약이 돼 있기 때문에 예약이 돼 있거나 몇 시에 어떤 환자가 온다 하는 것을 이미 의사가 알고 있어서 그 사람 이름을 부를 수가 있습니다. Good morning, Mr. Paris. 이건 이제 Mr. Paris. Mr. Paris. 남자. 환자죠. How are you feeling today? 의사가 하는 말입니다. How are you? 오늘 어떻게 느끼십니까? 그 말이죠. 오늘 어떠세요? 이제 뭔가 불편하게 왔으니까 오늘 어떠세요? 어디가 편찮으세요? 하는 것을 부드럽게 물어보는 거죠. How are you feeling today? 어떻게 느끼십니까? 몸이 어떠세요? 몸이 어떠세요? 하는 것은 How are you feeling today? 이렇게 하면은 이제 환자는 자기 아픈 걸 얘기해야 됩니다. I have a sore throat. 나는 쑤시는 목을 가지고 있어요. 오랜만에 뭐랍니까? 목구멍이 아파요. 목이 아프다고 그러죠. 되게 목구멍이 아파도 목이 아파요. 한국말로는 그러죠. throat. 이제 영어로는 또그 목구멍에 통증이 있다 그 말이죠. I have a sore throat. 목구멍이 아파요. 그러면 의사가 꼭 물어보는 것이 When did it start? 언제부터 아프기 시작했어요? 그러든지 How long have you been? You have a sore throat. How long did you have a sore throat? 그러든지 이렇게 언제부터 얼마나 오랫동안 아팠나? 그러니까 언제부터 아프기 시작했어요? When did it start? 언제부터 아프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이제 뭐긴 문장 할거 없죠? 언제부터 했는가 하면 안 되죠? 3 days ago, 3일 전부터. 이제 이건 언제 전부터니까 언제인지 과거에 대한 얘기죠? A week ago, 일주일 전부터. 이걸 뭐저한달 전, 1 month ago, 3 months ago 뭐 이렇게 하는 경우는 드물겠죠? 대개 병원에 올 때는 couple of days, 대개 며칠간 좀 참아보고 안 되면 병원에 오기 때문에 대개는 couple of days, 며칠 전부터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3D에 쓰고 정확하게 제가 알면은 3일 전부터요. 왜냐면 아픈 것이 따끔히 손을 뱉거나 하는 것은 따끔히 언제 시간을 정확히 알으니까 3D에 쓰고 2D에 쓰고 7D에 쓰고 하지만은 몸이 으슬으슬 이제 죽기 시작했는데 어떤 땐 처음에는 뭐 별거 아니게 시작하죠. 그러다 하루 지나면 괜찮겠지 했는데 또 가도 잘안 낫고 그 다음날 갔더니 이제 더 이제 본격적으로 춥고 그러면은 언제 시작했나 하는 것이 뭐 애매하죠? 그러니까 대개 며칠 전에 그러면 a couple of days 이렇게 하면 됩니다.
Do you have any other symptom? 다른 증상은 없는가요? 목이 쑤시는 것을 제외하고는 symptom 이 단어를 잘 아셔야 된다. 증상을 언제 물어볼 때 symptom이라고 그러니까요. Do you have any other symptom? 다른 증상은 없으신가요? 그랬더니 I have a slight fever. 한국말 미열이라고 그러죠. 미열. 미열이 좀 있어요. 열이 조금 있어요. I have a bit of. 약간 있다는 거. A bit of fever. 약간 열이 약간 있어요. I have a slight fever. 미열이 있어요. Okay. 좋습니다. I'll have a look at your throat. Look at. 쳐다보겠단 말이죠. 자, 목구멍을 좀 보겠습니다. 목구멍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Look at 하고 이제 목구멍을 살펴보겠죠. 살펴본 다음에 이제 의사가 그 살펴보면은 대개 이런 건 아주 간단하죠. 뭐 심각한 병이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대개는 그냥 처방을 받으러 가게 되기 때문에 살펴보면 의사가 이제 처방을 해준다. 오늘 처방해드리겠습니다. 그럼 I'll give you a prescription. 처방이 prescription입니다. 그냥 I'll give you a prescription. 어거나 I'm going to give you. I'm going to. I will. I will 그러죠. I will give you. 이걸 I'm going to give you 하지 않고 I'm gonna give 그럽니다. gonna. I'm going to를 gonna. I'm gonna. I am going to를 I'm gonna. I'm gonna give you a prescription. 처방을 해드리겠습니다. For an antibiotic. Antibiotic은 항생제예요. 항생제. 이 처방을 때 사실은 외국은 항생제를 어지간하면 안 주려고 그럽니다. 우리나라는 그냥 껌뜯으면 항생제 달라고 그러죠. 의사가 안 준다고 그래도 그냥 항생제를 달라고 해서 먹는데 이 항생제를 남용하면은 그런 항생제에 대한 저항성이 생겨가지고 나중에는 항생제 잘 되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웬만하면 항생제를 안 쓰는 게 좋죠. 그런데 이번에 살펴보니까 좀 심하니까 지금 항생제를 처방해 주는 겁니다. I'm gonna give you a prescription for an antibiotic. Biotics, biotic 이렇게 끝나고 biotic 이렇게 biotic, biotic. 예. How often should I take it? 처방을 해주면 제일 궁금한 게그 약을 몇 번, 하루에 몇 번씩이나 먹어야 되나 하는 게 궁금하죠? 그러니까 how often should I take it? 이건 그 처방을 가지고 가서 어디에 파마시는 약국이죠? 약국에 가서 그 약사한테, chemist라고 하는데 영국에서는 약사를 그 약사한테 가져가면 약사가 이제 약을 처방해주고 대개 약사가 어떻게 먹으라고 설명을 해준다마는 그러기 전에도 의사가 처방할 때 며칠 대개 하루에 몇 알씩 며칠 얼마 동안 먹여야 되는가 그세 가지 것을 얘기해 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세 가지 걸 얘기를 하겠죠. 첫째, take one pill. 한 번에 몇 알씩 먹는지, take one pill. 몇번 먹는지, three times. 세 번. 되게 세 가지입니다. Take one pill a day. 하루에 하나를 먹는 게 있고, take one pill, two times a day. 하루에 둘. 아침, 저녁 먹는 게 있고, take one pill, four times a day. 이제 네 차례 먹는다면은 아침, 점심, 저녁, 밤늦게 이렇게 하루에 뭐 다섯 번, 여섯 번 먹는 약은 되게 없습니다. Take one pill. 제일 많은 것이 take one pill two times a day. 하루에 두번 먹으라고 그러죠. 델반하게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얼마 동안? 이걸 for 그럽니다. 얼마 동안? For 7 days. For a week. 일주일 동안. 7일 동안. 하루에 세 번, 하나씩 7일 동안 드십시오.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이건 이한 문장을 그대로 외 가지고 그걸 대신 블라블라 대신 집어넣으면 어쩌고저쩌고 집어넣으면은 의사가 처방해 가지고 약을 어떻게 먹으라는 것을 어떻게 얘기하는가를 다알 수가 있습니다. Take 먹으란 말이죠. Take one pill three times. One pill three times a day 이렇게 해야 됩니다. Three times a day. One pill two pills two pills겠죠? Two pills 두 알씩 two pills. Two times a day. 하루에 두 알씩 두 번. For 7 days. 일주일 동안. 7일 동안 드십시오.
그렇게 되면 좀 몸이 좋아질 겁니다. 되게 그렇게 얘기하죠. 그걸 갖다가 뭐라고 그러냐면, You will probably start to feel better. Start to feel better. 더 좋다고, 더 좋아졌다고 느끼기 시작할 겁니다. will probably. 아마. 그건 틀림없이 좋아졌다고 느낀다고 의사는 얘기 않겠죠? 그냥, in a couple of days. 되게 in a couple of days입니다. 며칠 지나면 몸이 더 좋아졌다고 느끼기 시작할 겁니다. 며칠 지나면 괜찮아질 것입니다. 우리말로 그러죠? 며칠 지나면은 괜찮아질 것입니다. 목이 괜찮아질 것입니다. Thank you, Mr. Barnes. 아, 선생님. 한국말로는 그러죠? Mr. Barnes를 안 부르죠? 선생님. 그러나, 외국은 꼭 사람 이름을 부릅니다.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sir. 뭐, 이렇게 하지 않고. Thank you, Dr. Barnes. 이렇게. 의사 선생님. 반 선생님, 네, 고맙습니다. Thank you. 자, 오늘의 다이아로그는 좀 간단한 그런 문장이나 영어로 된 그런 거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걸 지금 보고 계신 많은 분들이 이거 이런 것 정도는 그냥 늘상 얘기할 수 있어서 아 그렇구나 이렇게 한번 체크하는 그럴 것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아, 의사한테 얘기할 때 조금 뭐라고 하는가 궁금했는데, 이렇게 하는구나 하고, 뭔 새로운 걸 캐치하셨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거 용어 자체도 잘 모르고, 이거 처음 오는 그런 분도 계실 겁니다. 처음 오는 분들은 뭐 5번이고 10번이고, 큰 소리를 내서 읽고, 반복적으로 연습을 하셔야 이게 외워지고, 그 다음에 그 상황이 됐을 때툭 말이 튀어나올 수가 있으니까요. 이미 아시는 분들은 그저 한두 번 하고 넘어가거나 한번 보시고 넘어가면 될 것이고요. 그리고 제일 좋은 방법은 짝을 지어서 공부하는 것이죠. 한 사람은 미스터 베럴스가 되고 한 사람은 닥터 반스가 돼갖고 짝을 지어서 또 역할놀이를 한다고 그러죠. 그 역할을 또 바꿔서 이렇게 연습하시면은 지루하지도 않고 또 효과적으로 그리고 더잘 외집니다. 효과적으로 이 다이아로그를 외우고 그 외운 것을 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방식으로 연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시간에는 저하고 여러분하고 그 역할을 나눠서 한번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닥터 바언스 의사 선생님이 되고 여러분은 미스터 페러스 환자가 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이 오시는 걸 보고 어떤 환자가 오시는 걸 보고 인사부터 시작합니다. Good morning, Mr. Paris. How are you feeling today? 이렇게 하죠. How are you feeling today? 그러면 여러분, Mr. Harrison, I have a sore throat. 말도 잘 못하겠죠. 사실 I have a sore throat. 뭐 이렇게 말이 나올 수도 있죠. 예, 그러니까 When did it start? When did it start? 3 days ago. Do you have any symptoms? Do you have any symptom? Do you have any other symptoms? I have a slight fever. I have a slight fever. 이제 fever 때는 이마를 만지죠. I have a slight fever. 아, 근데 I have a slight fever는 여러분이 해야 되고요. Okay, I'll have a look at your throat. I'll have a look at your throat. 이제 이렇게 살펴본 다음에, 그 다음에, I'm gonna give you a prescription for an antibiotic. I'm gonna give you a prescription for an antibiotic. 1 pill 3 times a day for 7 days. You'll probably start to feel better in a couple of days. Thank you, Dr. Barnes 하셨습니까? 네. 그럼 이제는 제가 환자가 돼서, 페레스가 돼서 할 테니까 여러분이 Dr. Barnes 의사 선생님이 되십시오. 자, 여러분부터 시작하시죠. 시작. I have a sore throat.
Three days ago. I have a slight fever. How often should I take it? Thank you, Dr. Barnes. 자. 오늘 다이얼로그는 좀 단순한 그런 다이얼로그였습니다. 그러나 이 다이얼로그에 나와 있는 문장은 대표적인 것이고 꼭 이렇게만 하는 건 아니고 이걸 좀씩 바꿔가면서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의사도 바꿔서 얘기할 수 있고 조금 다르게 할수 있고 그다음에 환자도 좀 다르게 할수 있고 그 다르게 하는 것들을 이렇게 알아듣기도 하고 그다음에 말할 수도 있어야 융통성 있게 거기에 적합한 대화를 할수 있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스피킹 프랙티스로 한번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스피킹 프랙티스. 자, 첫 번째, 넘버 원. How are you feeling today? 그런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게 다 물어보는 당연한 질문입니다. How are you feeling today? How are you feeling today? 또는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What seems to be problem? 뭐가 문제인 것처럼, 뭐가 문제 같아요? 뭐가 문제인 것 같아요? 뭐가 문제가 있죠? 뭐에 보면 문제가 있으니까, 뭐가 문제인 것 같아요? What seems to be problem? What's bothering you? Bothering you는 괴롭히다, 귀찮게 한단 말이죠? 뭐가 당신을 괴롭힙니까? 그러니까, 어디가 아픕니까? 어디가 불편하십니까? 이걸, What's bothering you?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냥 간단히, what's the matter? 웬일이죠? 웬일이죠? 모르는 게 아니죠. 웬일이 지금 여기 의사한테 왔으니까, 어디 아프니까 웬일이죠? 그럼 자기가 어디 아프다고 얘기할 거라는 거죠. 웬일이죠? 따라해 보겠습니다. How are you feeling today? What seems to be problem? What's bothering you? What's the matter? Number two, I have a sore throat. 목이 아파요. I have a sore throat. I have a terrible cough. I have a terrible cough. Cough는 뭐 기침 오는 것과 거의 같은 그런 발음이죠. Cough, cough. I have a terrible cough. I have a stomachache, stomachache. 위가 아프다고는, 대개 한국 사람들은 위가 아파요. 그렇게 하고 뭐라 그럽니까? 아, 배가 아파요. 그러죠. 배가 아프다고 그럴 때 영어로는 I have a stomachache, I have a stomachache. 그런다. I have a slight fever. 했었죠? 미열이 있어요. I have a bit of fever라고도 하고요. I have a bad cold. 아주 독한 감기에 걸렸어요. 나쁜 감기에 걸렸어요. I have a bad cold. 뭐, good cold은 없겠죠? 없겠지만은, 그냥 어떤 감기는 감기인데, 단단한 감기에 걸렸어요. 감기가 단단히 걸렸어요. 이걸 갖다가, I have a bad cold. cold라고 않고요. cold로 끝나버립니다. I have a bad cold. 드는, 뭐, 발음이 나오는 등만 동곡에. I'm vomiting, vomiting. 토해요. 토해요. I have chills. 오한이 있어요. 몸이 떨려요. 오한이 있다고 그러죠. I have chills. 덜덜덜 떨리는 거예요. I have chills. 예. 이제 감기 걸리면은 이제 세 가지 증상이죠. 열나고, 그 다음에 기침 오고, 또는 콧물 나고, 그 다음에 오한 걸리고 하는 그런 서너 가지 증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I have a migraine headache. 근데 migraine라는 건 특별한 두통인데요. 편두통이라고 그러죠. 편은 한쪽 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왼쪽 머리만 쪽에 꾹꾹 찔러요. 편두통은 이제 꾹꾹 찔립니다. 꾹 찔르고 아무렇지 않다 또좀 이따 꾹 찔르고 이게 편두통입니다. 편두통. 그걸 그냥 migraine라고 하고
마이그레인, 헤드에이크 없어도 그게 마이그레인은 편두통입니다. I have a migraine 해도 됩니다. 더 구체적으로 I have a migraine headache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I have rash on my arm. 팔에 뾰루지가 났어요. 팔에 발진이 있어요. 팔에 뭐 종기 같은 거 나는 거. I have a rash. 아주 쉬운 단어니까요. 그 뾰루지 같은 거, 종기 같은 걸 영어로 rash라고 한다는 걸 잘 알아두십시오. Rash. I have a rash on my arm. 팔에. 발에. 다른 데 나면 다른 데. On my feet. 발에. It hurts when I swallow. It hurts. 아파요. When I swallow. 뭘 삼키면은 아파요. 뭘 삼키면 아프니까 어디가 아픕니까? 목이 아프겠죠? 뭘 삼키면 목이 아파요. It hurts when I swallow. 다음에, I feel nauseous. Nauseous. 구역질이 나오려고 그래요. 역겹다고 그러죠? 역겹다. 역겨워요. 구역질이 나려고 그래요. I feel nauseous. My skin is very itch. 가렵다. 가렵다를 itch라고 합니다. Itch. My skin. 피부가 매우 가려워요. 피부가 매우 가려워요. 자, 이것은, 이 용어들은 특히 그 단어들 가지고 I have 그거를 했다고 하거나 is 하거나 그 단어들만 가지면은 사실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Migraine이라고만 얘기해도 되고 cough라고만 얘기해도 되고 stomach ache라고만 얘기해도 되지만은 좀 제대로 하려고 그러면은 뭐 cough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I have a terrible cough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위통이죠? 그러면 복통. 그걸 스토마크 에이크라는 단어를 안다고 해서 스토마크 에이크 뭐 이렇게만 할 것이 아니라 I have a stomach ache 이렇게 표현해야 되니까 이 표현들을 잘 익히셔서 의사한테 가서 자기 아픈 곳을 어디가 아픈가 하는 걸 잘 얘기를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대개 병원에 가서 의사가 진단하는 것은 50% 이상은 환자가 사실은 미리 다 얘기한 것을 보고 판단하는 것이고 어떤 건 추가로 더 진찰을 하거나 추가로 examiner죠 조사를 하거나 또는 다른 전문성을 통해서 자기가 판단하지만은 대개는 환자가 얘기한 것을 바탕으로 해서 그 상황에 맞는 처방을 하기 때문에 자기 아픈 것을 잘 얘기해 주는 것이 정확하게 얘기해 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장들을 알아야 되니까요. 그럼 한번 해보십시다. I have a sore throat. I have a terrible cough. I have a stomach ache. I have a slight fever. I have a bad cold. I'm vomiting. I have chills. I have a migraine headache. I have rash on my arm. I have rash on my arm. It hurts when I swallow. I feel nauseous. My skin is very itch. Yeah, number three. When did this start? 언제 시작했나요? 언제부터 그랬어요? When did this start? 언제부터 그랬어요? How long have you had it? 언제부터 그것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I have a stomach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언제부터 stomach ache를 가졌어요? 그건데 How long have you 지금까지 had it? 쭉 보니 과거 시작해서 현재까지 그걸 가졌냐고 말이죠. 그러니까 얼마 동안 아팠어요? 그 얘기입니다. 이게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 밑에 이제 그걸 구체적으로 하려면 How long has it been bothering you? 얼마나 오랫동안 당신이 그걸로 괴로움이나 고통을 받았습니까? 불편하신지 며칠 됐어요? 한국말로 그러죠? 며칠이나 불편하셨어요?
불편하신 지 며칠이나 됐어요? 그러죠? How long has been bothering you? 간단한 것은 이제 when did you start? 이렇게 간단한 것이고요. 좀더 풀어서 하면은 How long have you had it? How long have you had it? How long has it been bothering you? How long has it been bothering you? 그러면 며칠간 앞으로 얘기해 줘야 되겠죠? 너무 간단합니다. 3 days ago, 3일 전부터요. 2 days ago, 이틀 전부터요. 또는 from yesterday, 어제부터요. from이라고 됩니다. from yesterday, 어제부터요. 이렇게. 또는 it started last week. 아, 지난주부터 그래요. 시작했습니다. it started last week. I've had it since Monday. 월요일부터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월요일부터요. I've had it since Monday. 월요일부터요. 또는 I have had it since last Monday. 지난 월요일부터요. I've had it for about 3 days. 약 3일 된것 같아요. I have had it for about 3 days. 약 3일 된것 같아요. 여러분이 영어 요청하면 그렇게 I have it for about 3 days 이렇게 얘기하시고요. 그다음에 뭐 그렇게 번거롭게 않고 지금 얘기한 것처럼 3 days ago 하면 간단합니다. 그러든지 since 언제 이후 since last Monday 여기에 it had it, I've had it 이렇게 얘기 안 해도 그냥 since Monday, since last Monday 하면 지난 월요일부터, since last Saturday, 지난 토요일부터, 이렇게. 그래, 두 가지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couple of days ago, 며칠 전에. 그 다음에, since last Monday, 지난 월요일부터, 이렇게요. 따라 해보십시오. 3 days ago. It started last week. I've had it since Monday. I've had it for about 3 days. 오케이, okay, number 5. Do you have any other symptom? symptom은 외셔야 된다고 그랬죠? Any other symptom, 다른 증상. 그걸 갖다 have라고 그랬었죠? 전부 다. 어떤 다른 증상이 있으십니까? 한건 is there any other symptom이라고 하지 않고 당신이 다른 증상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Do you have any other symptom? Does anything else hurt? 어떤 다른 것이 지금 hurt는 이제 상처를 주는 거죠. 아픔을 주는 거예요. 괴롭게 하는 거. Hurt. Is anything else bothering you? 당신을 성가시게 하는 다른 것이 있습니까? 더 불편한 데 없으십니까? 한국말로 그럽니다. Is anything else bothering you? 더 불편한 데 없으십니까? 예, 목 아픈 거 말고 더 불편한 데는 없으십니까? 네, 따라해 보십시오. Do you have any other symptom? Does anything else hurt? Is anything else bothering you? 넘버 6. I'll have a look at your throat. Look at. 보겠다고 말이죠. Your throat. 목구멍을 좀 보겠습니다. 한국말은 목구멍을 본다고. 아, 목을 좀 보겠습니다. 아, open your mouth wide. Open your mouth wide. 입을 좀 크게 벌리세요. I'm gonna, look at your throat. 또는 I'll examine, 밑에도 있죠? I'll examine your ear, I'll examine your throat. 이렇게 되게요. Let me look at your arms, let me look at your throat. 아, 내가 좀 보게 해주세요. 그것은 보겠습니다. 그 말입니다. I'll examine your ear. 아, 귀를 좀 보겠습니다. 귀를 좀 조사하겠습니다. 그 말이죠. examine은 조사하는 겁니다. 진찰하겠습니다. 그 말입니다. 귀를 좀 진찰하겠습니다.
따라하십시오. I'll have a look at your throat. Let me look at your arm. I'll examine your ear. Seven. 이거 이제 의사가 처방해준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I'm going to를 뭐라 온다고 그랬습니까? I'm gonna 그런다고 그랬죠? I'm gonna give you a prescription 그럽니다. 당신한테 처방을 하겠습니다. I'm gonna give you a prescription. 그냥 거기서 끝나도 됩니다. 그럼 처방해드리겠습니다. 그럼 I'm gonna give you a prescription for your sore throat. 그 아픈 목을 위해서 처방해 주겠습니다. 그러겠죠? 하나는 for your cold. 감기 걸린 거 있어요. For your flu. 독감에 대해서. 여기는 이제 무엇을 처방하는가를 얘기했죠? I'm gonna give you a prescription for an antibiotic. 항생제를 좀 처방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I'll write a prescription. 처방전은 쓰는 것이 처방전이라고 그러죠. 처방전은 쓰는 것이죠. For some cough syrup. 시럽으로 된 감기약을 좀 처방을 해드리겠습니다. 시럽으로 된 감기 시럽을 cough syrup이라고 합니다. cough syrup이라고 그런 뭐 제품도 있죠. I'll write you a prescription for some cough syrup. Here's a prescription for a painkiller. Here is, 이제 처방 다 한 다음에 이렇게 주면서 그러죠. Here is a prescription. 자, 처방입니다. For a painkiller. Painkiller는 고통을 죽이는 거. 그 뭐라 하면 진통제라고 그러죠. 자, 이건 here is a 진통제 처방이 있습니다. 지금 의사가 거기서 이렇게 이렇게 써주지 않고 대개 의사가 몇 명 있는 병원은 컴퓨터에다가 의사가 처방전을 써놓죠. 그럼 밖에 나가면 리셉션이스트라고 그러죠. 아까 예약하고 온 그런 대개 간호원들이죠. 간호원들이 앉아거나 또는 조무원들 업무를 봐주는 그런 직원이 앉아가지고 쭉 꺼내서 출력을 그러죠. 그러면 돈도 내고 처방전 값도 내고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그 리셉션이스트가 간호사가 이걸 주면서 Here's a prescription. 그때는 이제 for a painkiller란 말을 안 했죠. Here you go. Your prescription. Your prescription here.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겠죠. Here is prescription for some ointment. 이제 연고에 대한 그 처방이 있습니다. 진통제 처방, 연고 처방, 시럽으로 된 감기약 처방, 뭐 이제 다른 것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해 봅시다. I'm gonna give you a prescription for an antibiotics. You 길으면은 I'm gonna give you a prescription 잠깐 쉬고 for an antibiotic 이렇게 리듬을 타고 하십시오. I'm gonna give you a prescription for an antibiotic 이렇게요. 리듬을 타면서 사이사이에 잠깐씩 쉬어가면서 I'll write your prescription for some cough syrup 이렇게 prescription하고 조금 쉬었죠? I'll write your prescription for some cough syrup. Here's a prescription 잠깐 쉬고 for a painkiller. Here is를 줄여서 here's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Here's prescription for some ointment. Number 8. Take one pill 3 times a day for 7 days. Take one pill 3 times a day for 7 days.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Take one pill, 2 pills, 3 pills, 5 pills. 뭐 다섯 가지나 먹는 건 별로 없겠죠. 대개 뭐 한두 알, 많을 경우는 서너 알 먹죠.
그건 뭔 얘기인가? 똑같은 약을 몇개 먹을 수도 있고, 다른 약 여러 개 섞여가지고, 그것을 몇 알씩 먹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약을 갖다 처방할 때한 가지 갖고만 처방하는 게 아니라, 두세 가지 약을 처방을 해가지고, 약국에 가면 그걸 봉투에다 넣어주죠. 아침, 모닝, 이브닝, 저녁 거, 런치, 점심 거 이렇게 해서 아침, 점심, 저녁용에서 딱 포장을 해줍니다. 그럼 거기에 그한 포장 안에 하나가 들어 one pill, two pills, three pills가 들어갈 수 있고요. 그다음에 몇번 먹는가 하루에 three times a day, two times a day. 이제 한번 먹으면 몇 times 더할 거 없습니까? Take one pill a day 하루에. 그 대신 언제 먹으라고 나오겠죠? Take one pill in the morning. Take one pill before bed. Before bed는 침대에 가서 자기 전에 주무시기 전에 before bed. Take one pill in lunch time. 점심시간에. 그러니까 하나 들 때는 take one pill 뭐할거 take one pill 언제 몇 times라는 말을 할 필요가 없죠. 몇 times라는 말. Three times라는 말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대신 언제 먹으라는 얘기를 하겠죠? Take one pill in the evening, 저녁에. 그 다음에 며칠 동안이나 먹어야 되는지. For 7 days, for 2 days, 이틀만 드십시오. 이틀만. For 7 days, 일주일. 이제 어떤 장기 복용으로 해야 된다. 어떤 경우는 뭐 1년 내동 먹어야죠. High blood pressure. High blood pressure, 고혈압이죠? Diabetic, 당뇨 같은 거. 당뇨랄지, 고혈압은 1년 내내 먹어야 됩니다. 뭐. 1년 내내가 아니라 몇년 동안을 계속 먹어야 됩니다. 그런 건 대개 뭐, 계속 똑같은 처방을 해주니까 다시 설명할 필요 없습니다. 지난달에 가서 처방받고 또 처방받고. 경우에 따라서 이런 것은 2주 만에 처방을 해주기도 하고, 3주 만에 해주기도 하고, 한달 만에, 1년치를 처방을 해주는 일은 없으니까요. 대개 한 2, 3주 또는 한달 간격으로 자꾸 방문해서 다시 혈압이 문제면 혈압을 재보고, 다시 별일이 없으면 또 똑같은 약 주고, 이제 그렇게 하니까요. 그때는 for a long time, 뭐, 1년 내동, 언제, till you die. 당신 죽을 때까지 이걸 계속 먹어야 된다고 그러죠. 우리나라도 그렇죠. 혈압약이나 당뇨약을 먹으면 이제 한번 먹기 시작하면 당신 죽을 때까지 먹어야 됩니다. 이렇게 평생 먹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take the cough syrup, 시럽으로 된 기침약이죠. Before bedtime. 이런 거 되게 자기 전에 어린애들 되게 먹기 좋으라고. 왜냐면, 이 pill. 알약은 어린애들이 삼키기가 나쁘죠? 그러면 뭘로? 시럽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마시면 되니까. 그래서 cough syrup before bedtime. Every night. 매일 침대 가기 전에, 주무시기 전에 for a week. 일주일간 드십시오. For 7 days보다 for a week이 편하죠? For a week. 일주일간 드십시오. Use these drops twice a day for 10 days. 그 다음에 어떤 걸 이렇게 한 방울, 드롭이라는 건 방울이죠? 이렇게 스포이드가 있어가지고 한 방울씩 떨어뜨리면서 하는 거. 요즘은 뭐 화장품도 이렇게 드롭으로 이렇게 한 방울씩 떨어뜨리면서 하는 것도 있죠. 하도 화장품이 비싸져 갖고요. 옛날에는 푹쭉 짜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요즘 하도 비싸니까 몇 방울 떨어뜨려 갖고 그걸 뭐 이렇게 바르는 게 있는데 이렇게 제일 대표적인 게 안약입니다. 안약은 이렇게 해서 한 방울씩 떨어뜨리죠. 그래서 이걸 드롭스라고 그러는데. 이걸 갖다가 twice a day for 10 days 열흘 동안 하루에 두 번씩 이 안약을 사용하십시오. 안약 말고는 이제 이렇게 한 방울씩 떨어뜨리는 약이라 해서 점정이라고 그럽니까? 이렇게 하는데요. 일반적으로는 안약이 제일 대표적인 겁니다. 다음에 apply the cream to your rash. Apply the cream. 그 크림을 바르십시오. To your rash. To your rash. 당신 그 뾰루지에 크림을 바르십시오. 몇 번? Twice a day. 하루에 두 번. Twice a day. 그 다음에 아까도 그렇습니다. Take one pill. Three times 하는 걸
두번 먹는 것은 two times a day 하기보다는 twice a day 그럽니다. twice a day. 한번 같으면 once a day. once a day, twice a day. 그 다음에 thrice는 없고요. three times, four times, five times. 이렇게. 그러니까 두번 하는 건 twice, 한번 하는 건 once, 세번 하는 건 three times. Apply cream to your rash twice a day. 하루에 두번 바르세요. Until it disappears. 그게 사라질 때까지. 그게 사라질 때까지. 전기나 그 뾰루지가 사라질 때까지. Apply. Apply는 그걸 갖다 적용한다. 바른다. 그 말이죠. 바르세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Take one pill three times a day for 7 days. 그세 개를 조금씩 쉬어가면서, 진짜로 쉬는 게 아니라 쉬는 것처럼 해가면서 이렇게 말을 하셔야 됩니다. Take one pill three times a day for 7 days. 이렇게요. Take one pill three times a day for 7 days가 아니고요. Take one pill three times a day for 7 days. 이렇게. 다음에 take the cough syrup. 거기서 잠깐 쉬고 before bedtime 잠깐 쉬고 every night before bedtime every night for a week. 됐죠? Take the cough syrup before bedtime every night for a week. 네, 좀 길죠? Use these drops. Use these drops. Twice a day for 10 days. Twice a day for 10 days. 네. Apply the cream to your rash. Twice a day until it disappears. 9. You'll probably start to feel better in a couple of days. You'll probably start to feel better in a couple of days. 며칠 내에 이제 좋아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며칠 지나면 좋아질 것입니다. You'll probably start to feel better by the end of the week. 이번 주말이 되면은 오늘 이제 예를 들어 수요일 날 가는데 예, 아 이번 주말이면은 예, 좋아질 겁니다. You'll probably start to feel better in 3 or 4 days. 3, 4일 지나면, but couple of days가 뭐 3, 4일 지나면, 2, 3, 4. 만약에 4, 5, 6 지나면, 그건 이제 several days라고 합니다. several days. 한 2, 3일 지나면, 이것은 couple of days 얘기였고요. 그 다음에 4, 5일 지나면, several days. 그렇지 않으면 이제 일주일 지나면, a week. 네, 몇 주 지나면, a few weeks. 그리고 이제 한 달이나 지나야, 뭐, 효과가 난다면, one month. 1년 지나야, a year. 이제 그런 병은 별로 없겠죠. 그 다음에, it'll clear up in a few days. 며칠 지나면 깨끗해질 거예요. 뭐, rash 같은 게, 이제, ointment, 크림 같은 걸 바르면은, 며칠 지나면 깨끗해질 거예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You will probably start feel better in a couple of days. 여기도 better에서 잠깐 쉬고 you will probably start feel better in a couple of days. 이렇게 하십시오. 밑에도요. You will probably start feel better by the end of the week. You'll probably start to feel better in 3 or 4 days. It'll clear up in a few days. Yeah. 다음은 이제 listen and write 하는 그런 건데요. 이건 여러분이 다 그 다이얼로그를 완전히 외우셨으면은 그 외신 다이얼로그 중에 일부를 빼고 제가 읽고 거기다 블라블라 얘기죠. 어쩌고저쩌고를 집어넣으라고 그러는데 빈칸에 무엇을 집어넣으라고 할 때 어쩌고저쩌고 그럽니다. 블라블라 영어로는 블라블라. 그럼 거기에 적당한 말을 집어넣어서
문장을 이어가고 답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저희가 의사 역할을 하건 환자 역할을 하건 역할을 바꿔서 자기 역할에 맞는 그 단어를 집어넣어서 연습하라는 겁니다. 이건 여러분이 연습할 때 이렇게 짝을 적어가지고 연습하면 더 효과적이죠. 앞에서 이제 완전히 그런 문장을 자기가 외워서 할 수 있으면 뭐 연습 많이 해도 될 수 있는 것이고, 그걸 체크하기 위해서 한번 그 중요한 단어를 비워놓고 그 단어가 생각나는가를 봐가면서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Yeah, good morning, Mr. Perez. 하고 의사가 인사를 하겠죠. 그럼 의사가 뭐라고, 어떠세요? 하고 물어본다고 그랬죠. How are you feeling today? 또는 그냥 간단하게 What's the matter? 어쩐 일이세요?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죠. What's the matter? 예를 들어서 내과 같은 데는 뭐 아픈 데가 여러 가지니까 어쩐 일이세요? 뭐 이렇게 What's the matter? 혹여 이빨 같은 거 아픈 것도 여러 가지 형태로 다르죠. 치과에서도 What's the matter? 할 수 있지만 치과는 이제 어디가 아프세요? 뭐 이렇게 뭐 물어보겠죠. 안과는 눈이니까 눈이 어디가 안 좋으세요? What's wrong? What's wrong with your eye? 눈에 뭐가 문제가 있어요? What's the problem with your eye? 눈에 뭐가 문제가 있나요? 또는 보일 수 있죠? 오면서 보니까 눈이 빨금, you have a red eye. 눈이 빨갛네요. Does it hurt? 아픈가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일반적으로 How are you feeling today?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랬더니 뭐라고 그랬습니까? I have a sore throat. 목구멍이 아파요. 목이 아파요. 그랬죠?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When did it start? 그랬죠? 언제부터 아프기 시작했어요? When did it start?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간단할 때는 뭐라고 대답한다고 그랬습니까? 그 사람이 3일 됐었죠? 3 days ago. 간단하게 이렇게 얘기하면 되고요. Is 3 days ago 할 수도 있고 Since last Monday 할 수도 있고 앞에 이제 스피킹 프랙티스 했던 다른 것들을 갖다가 이 장면에서 활용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Do you have any other symptom? Do you have, 이건 꼭 외워야 됩니다. Do you have any other symptom? 이건 그대로 외십시오. Do you have any other symptom? 다른 증상이 있으신가요? Do you have any other symptom? 다른 증상이 있으신가요? 그랬더니 다른 증상이 있었죠? Yes, yes. 지금 yes는 그냥 생략했습니다만 yes 그러겠죠. yeah, yeah, yep, yeah. I have a 뭐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미열이 있다고 그랬죠. 미열은 I have a bit of fever, a bit of fever라고도 하고 I have a slight fever라고도 합니다. I have a slight fever. 열이 좀 있어요. 지금 목이 아픈 건 감기 걸려서 되게 그렇죠. 감기 걸렸으니까 목 아프고 되게 열나고 기침 안 하면 다행이고요. 또 뭐 콧물 안 나면 다행이죠. 콧물 나고 그게 되게 콜드의 증상들입니다. 오케이. I'll have a 어떻게 해보겠습니다. Your throat 목을 어떻게 한다고 그랬습니까? 살펴본다고 그랬죠? Look at 하는 게 examine, 조사한다. 진료한다. 그런 말입니다. I'll have a look at your throat. 다 살펴본 다음에 I'm going to give you를 I'm going to give you 뭘 준다고 그랬습니까? Prescription for 뭘 위해서? On 몸이죠? On이 왔으니까요. Antibiotics 그랬죠? I'm gonna give you a prescription for an antibiotics. 그러면 얼마나 자주 이걸 먹어야 됩니까? 그랬죠? How often? How often should I take it? 그랬죠? 또는 얼마나 오랫동안? How long? 얼마나 오래 약을 먹어야? How long should I take it? 또는 몇 번? How many times a day should I take it? 하루에 몇 번 드려야 됩니까? 그 세 가지 질문을 여기서 바꿔서도 할 수 있습니다. How long should I take it? 얼마나 오래 먹어야 될까요? How many times a day should I take it? 하루에 몇 차례나 먹어야 될까요? How many pills should I take it? 얼마나 매달씩을 먹어야 될까요? 그러면 이제 의사는 세 가지를 얘기하죠. Take one pill, 몇 번?
three times였죠. 여기서는 한번 같으면 take one pill once a day, take two pills twice a day, take one pill three times a day 이렇게 몇 차례 먹는가? 그 다음에 for how long? For 7 days. 7 days보다는 뭐라고 하겠습니까? For a week 그러겠죠? 일반적으로는 for a week. 그러면은 여기는 그러면 then이라는 건 생략했고요. Then you'll probably start to feel better. 더 몸이 좋아지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좋아지실 거예요. In 언제? 얼마나 지나서? 얼마 이내에? In a couple of days 그랬죠? In a couple of days. 그렇죠? 좀 며칠 더 걸릴 것 같으면 In several days. 한 4, 5일 걸리겠습니다. In several days. 일주일. In a week. 한 달. In a month. 그러니까 페르스는 뭐 고맙다고 해야죠. 고맙다고 인사를 해야 될 겁니다. 뭐, thank you 그러겠죠. Thank you. Thank you very much. 뭐든지 thanks. Thanks 하고 이 사람들은 이름을 부른다고 그랬죠. 한국 이제 원장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고 나오죠. 그러든지 그냥 꾸벅하고 나오는데 이 사람들은 이제 thanks Mr. Barnes 이렇게 일반적으로 그 사람의 이름을 불러서 감사를 표시를 합니다. 다음은 listen and answer는 이거 이제 잘 여러분이 외우셨으면은 그러고 잘 사용하실 수 있게 됐으면은 그 내용을 잘 파악하고 있는가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가를 질문을 하고 그 질문에 답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잘 파악한 다음에 완전히 능숙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됐으면은 제가 말하는 것을 내 스피커는 거죠. 내가 말하는 것을 여러분 listen 듣고 그냥 귀로만 듣고 그에 대한 답변을 하시는 게 원칙입니다만은 이제 처음 이걸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걸 보고 read 읽어보고 읽고 answer 답을 할 수도 있겠죠. 그 답을 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단어로 하는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좀 더 더 좀 나은 방법은 단어들 문구나 어휘들을 모아갖고 하는 거고요. 제일 완전하게 하는 것은 문장으로 만드는 거죠. 이렇게 읽고 쓸 때는 읽고 작문할 때는 문장으로 다 만들어서 하는 게 좋고요. 그냥 회화에서 할 때는 그냥 단어나 단어 몇 개를 섞어서 써도 또는 수거나 이런 걸 써도 사실은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내용인지 질문 다섯 개가 있는데요. 보십시다. Number one, what did Mr. Perez go to the? What did 가 아니라 why? Why did Mr. Perez go to doctor? 페레스 씨는 왜 의사한테 갔는가요? Why를 붙이면은 왜? Because 그가 페레스 씨는 의사한테 갔습니다. 왜냐하면 because 하고 뭐가 답변을 그냥 여기서 because라고 해도 괜찮습니다. 그냥 이 문장의 답이 because he has a sore throat 목이 아파서요 이렇게 답변이 됩니다. 이걸 문장으로 다 만들자면은 Mr. Perez go to the doctor 이제 did니까 과거로 물어봤죠. 그럼 Mr. Perez went to the doctor겠죠. Mr. Perez went to the doctor 뭘 위해서? For his sore throat. 뭘 치유하기 위해서? For treatment of 뭐 그렇게 길게 할 것도 없습니다. For his sore throat. 그렇죠? Because he has a sore throat. 목이 아파서요.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How long has he been feeling sick? 얼마나 오랫동안 아팠죠? 며칠 아팠다고 그랬습니까? Three days. He has been feeling sick for three days. 그냥 three days만 해도 됩니다. Three days. 그걸 다 정식 문장으로 만들려면은 He has been feeling sick for three days.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요. Does Mr. Perez have any other symptoms? If yes, which one? 페레스에 다른 증상이 있는가요? 있다면 어떤 것인가요? 어떤 증상이 있었습니까? He has a slight fever. 열이 좀 났었죠? If yes,
Which one? Fever. What does the doctor prescribe? 의사는 뭘 처방해 주었는가요? The doctor prescribes. Prescribes. 뭘 위해서? For an antibiotic. 항생제를 처방해 주었죠. 다음에 What should happen in a few days? 며칠 내에 어떤 일이 생길 겁니까? 며칠 내에 어떻게 된다고 그랬습니까? He feels better. 더 좋아진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있을 겁니다. In a couple of days. 그랬죠? He will feel better in a couple of days. 네. 이번 다이얼로그에서는 질문 만들기하고 답변하는 기능 좀 생략에 쓴다면은 여러분은 그 전에 시간에 공부한 것처럼 의사가 얘기할 수 있는, 의사가 물을 수 있는 질문 또는 환자가 말할 수 있는 거 질문, 환자가 의사한테 하는 거, 의사가 환자한테 하는 그 질문들을 갖다가 몇 가지를 대표적인 것을 만들어보고 그에 대한 답변도 좀 만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함께 공부할 때는 그런 활동을 통해서 다른 사람 것과 비교를 해가면서 이렇게 질문을 만들고 답변하고 애상 질문 만들고 애상 답변 만들고 하면은 아주 원활하게 이런 의사하고 소통을 할 때 필요한 그런 능력을 갖출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